내일부터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오늘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만 보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승부처인 경기도와 충남 지역의 판세가 어떤지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윤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오늘 여야 선거사령탑은 이렇게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혼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요. 경합 박빙 또는 경합 미세한 열세. 김원회 의원이 당선될 것이 명확하다. 그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최근 사흘간 공개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7개 여론조사 가운데 6곳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0.4%포인트 차이에서 최대 2.3%포인트 차이까지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곳의 여론조사에서만 김은혜 후보가 47.4%로 7.2%포인트 차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5월 초 두 후보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오차범위 내 팽팽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당 고정표를 강근하게 결집을 시키고 난 이후 박빙 승부에서는 부동층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지역, 바로 대전과 충남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전시장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두 곳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여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양승조 민주당 후보에 앞섰고 두 곳에서는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경합 중인 경기도와 충청을 잡기 위해 남은 선거 기간 총력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